헤어져요 우리. 이유가 뭐예요? 알고 싶어요? 엄마 한선배 반대하는 이유. 사장님 반대. 우리 둘 다 각오하고 있었던 거 아니었어요? 선배가 가진 배경, 가족들 나 견딜 자신 없어요. 난 풍족하고 아쉬운 거 없이 자랐고 선배는 아니잖아요. 우리 너무 달라요. 아직도 모르겠어요? 선배 때문에 내가 누리던 거 버릴 자신 없다고요. 선배가 가진 거 없어서 싫다고요, 난. 그게 이유라면 지금까지 나윤 씨는 뭐였어요? 나랑 있을 때 그런 거 상관없다고 그랬었잖아요. 괜찮다고 그랬었잖아요. 괜찮은 게 아니라 괜찮은 척했어요. 내가 선배한테 맞추는 게 사랑인 줄 알았고 참고 견뎠어요. 가난한 연인들처럼 싸구려 음식 먹으면서 맛있다고 거짓말도 했었고 유치한 선물에 감동하는 척도 해봤어요. 근데 이젠 못하겠어요. 나랑 전혀 다른 사람 좋아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 내 착각이었고 오만이었어요. 나 좋아했었던 거 아니었어요? 선배, 나 위해선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했었죠? 그럼 그냥 나 잊어줘요. 그렇게 해줘요.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, 난. 선배가 나랑 헤어지고 힘들어하는 거 보고 싶지 않아요. 그런 선배 보면서 죄책감 느끼는 거 하기 싫어요. 부탁할게요. 나 좋아한 거 아니었어요? 나윤 씨는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끝낼 수 있어요? 그거 아니죠? 대답해봐요! 아니죠? 나윤 씨 지금 한 말. 선배, 잊을 거예요. 그것도 최대한 빨리. 나윤씨 손에 끼워진 반지 비싸고 화려한 건 아니지만 내 마음에 진심이 담긴 거예요. 나 지켜준다는 선배 마음이요? 이젠 내 마음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. 나한테 청혼하는 거예요? 난 화려한 면사포 대신에 그냥 소박한 들꽃으로 만든 화관 정도 썼겠죠? 선배는 일하다 왔을 테니까 작업복 입었겠다. 그래도 나랑 결혼해 줄 수 있겠어요? 아무도 축복해 주지 않을지도 몰라요. 우리 둘만 있으면 돼요. 나도 그대를 잊을 테니까.
건강한 게 제일 맛있을걸. 자, 나도 여기서 먹어봐. 얼마나 맛있나. 쇼. 언니 왔어? 엄마 아빠 지금 요리한다? 가자 언니. 빨리. 언니 왜 그래? 오늘 기분 되게 좋네. 당연하지. 요즘 언니 때문에 집안 분위기 완전 꽝이었잖아. 엄마 아빠랑 같이 사는 거 좋지? 그럼. 싫어? 나연이 저녁 먹어야지. 그냥 올라갈게요. 오랜만에 식구들 다 모였는데 같이 먹자. 생각 없어요. 언니 좀 이상해. 아니야, 언니 피곤해서 그래. 그런 게 아니고 언니가 나한테 엄마 아빠랑 같이 사는 거 좋냐고 물어봤단 말이야. 아빠 또 외국 나가는 거야? 아니야, 그런 거. 진짜지? 응. 나연이 오늘 혼자 있게 놔둬. 얘기 좀 하고 내려올게요. 나 배고픈데. 그래, 나중에 아빠랑 먹자. 나가줘. 혼자 있고 싶어. 오늘 한진우 씨 엄마 찾아왔었어. 엄마 내 선택에 맡기겠다고 했단 얘기 들었어. 뭐라고 얘기했어? 헤어지자고 했어. 왜?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을 거 아니야. 이유 묻지 않아? 아빠 얘기한 거 아니지? 선배 가진 거 없어서 싫고 선배랑 결혼해서 비참하게 살기 싫다 그랬어. 구질구질하게 사는 거 싫으니까 나 놔달라 그랬어. 됐어? 나연아. 그런 얘기하면서 내 기분이 어땠는지 알아? 차라리 아빠에게 해버릴까. 몇 번을 망설였는지 아냐고. 그랬음. 적어도 선배 그렇게 아파하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. 나라는 내 기억하기도 싫을 만큼 힘들어하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. 나 아직도 한 선배 너무 많이 좋아해. 그래도 엄마 이해하니까. 나도 우리 가족 이대로 이게 원하니까. 그래서 여진 거야. 그런데 엄마. 엄마가 미안해.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? 엄마 앞에서 한 선배 나 같은 애 다시는 보기도 싫을 만큼 퍼부어줄까? 엄마가 보는 앞에서 한 선배 나한테 치가 떨릴 만큼 독하게 몰아붙일까? 그래야 엄마가 편하겠어? 엄마가 있어.